광복절이 우리 경축일인데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항거하는 기념일이 돼버렸습니다. 윤석열 정권이 독재 정권이 자멸의 길을 가는 재촉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조선 총독분지, 대한민국 정부인지 두 문제 헷갈릴 정도로 지금 친일 극우 인사들을 계속 절대로 그 기관에 앉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인사를 계속하는 그런 뭐 반역사, 반민족 뭐 이 표현으로도 부족하고 이게 진짜 조선 총독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. 국민들께서 이런 분노의 마음을 다 가지신 걸 보고요. 그래서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광복절 기념식 행사에 광복회가 참석을 안 하고 광복절 기념식 행사가 두 개로 쪼개져서 행사가 치러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또 기념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광복절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북한 관련 메시지만 냈거든요. 이것이 저는 그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요. 지금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광복절 날 왜 북한 관련 메시지를 냈겠는가. 저는 자신의 어떤 무능, 불의, 부패, 또 친일 매국 정권 이러한 국민들의 비난을 안보 프레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부리고 있다 생각됩니다. 이러다가 또 그 안보 프레임을 강화시키면 계엄을 하지 않을까 겁도 납니다.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안보 부분, 평화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라 다른 건 다 버려도 평화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, 우리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울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젊은이들이 이 부분에 좀 각성을 해야 되는데 요즘 대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대자보 하나 안 붙고 성명서 한 장 안 나오는 개탄을 기대하는데 젊은이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. 예,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보듯이 그 전쟁의 참상은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. 우리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벌이는 지금 반평화적인 반역사적인 반민족적인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이것을 직시를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